출근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눈이 무지막지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눈이 하루 이틀 만에 그칠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3일간 제주도에 폭설 예보가 있다고 나와서 제 경차로는 이런 날씨에 운행이 안 돼서 이곳에 뽕이 나고 당분간 다른 직원분의 사륜차를 얻어타서 출근해야 할 듯합니다. 저희도 출근을 제때 못할 정도로 눈이 엄청 쌓였어요. 공원 주변의 도로는 버스도 못 다닐 정도로 통제된 상태입니다. 제주도라고 하기 무색하게 눈이 엄청 무식하게 쌓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제손한 뼘보다 높을 정도로 20c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이런 날씨엔 육상 동물들도 다니기 힘들 텐데요. 공원에 서식하는 노루들이 돌아다니던 흔적을 볼수 있어요. 특히 이런 날씨엔 노루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겨울이 오기 전에 살을 잔뜩 찌우고 숨어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시설에서 보호받는 노루들은 이야기가 좀 다른데요. 이 친구들은 먹을 것을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날씨라도 사람이 먹이를 줄 것으로 알고 다가와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그걸 상정하고 야생 노루보다 살이 덜쪄 있어서 이런 상황에 문제되지 않게끔 먹이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얘들아, 나는 지금 니들 먹일 게 없단다. 그러니까 괜히 따라와서 힘 빼지 마, 알았지? 먹을 거 없으니까 바로 가는 거 봐라. 이 시기 수컷 노루들은 전부 낙각이 된 상태라서 1년 중 제일 순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만큼은 서로 잘 싸우지도 않아서 그런지 야생에서도 단체로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구석에서 많이 쉬고요. 겨울에 노루털은 상당히 두꺼워서 어느 정도 추위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따로 격리 중인 암컷 노루도 잘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공원에서 서식하는 노루들 중에는 이 친구가 가장 걱정 없이 잘 먹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 폭설까지도 무난하게 잘 넘기는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지내는 왜가리들인데, 네 마리의 왜가리가 여기서 보호받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모두 날개에 다쳐서 연구장애로 이곳에서 지내게 되고요. 여기 두 마리의 노란 겨울깃이 있는 황로들은 건강이 완전히 호전되어서 조만간 자연으로 방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돌보면서 생긴 문제인데, 특히 물새들이 먹는 양이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데리고 있는 독수리들보다도 이 친구들 먹이가 더 비싸요. 분명 아침에 먹으라고 놔준 생미꾸라지들인데 순식간에 얼어버려서 얘들이 못 먹을 상황이 돼버렸어요. 일단 신선하기만 한다면 살아있는 물고기만 고집하진 않은데 한동안은 이 친구들도 냉동 생선으로 먹어야 듯합니다. 이 녀석은 배가 고파는지 아까 던져둔 당근을 주워 먹고 있는데요. 요새는 또 그닥 외롭진 않은지 사람에게 의존하는 경향은 줄었어요. 뭔가 좀 아쉽긴 한데 신경 쓸 일이 하나 줄여서 다행입니다. 맹금서 한 칸이 너무 조용해서 안에 들어와 봤는데 이 매는 구석에서 눈에 파묻혀 있네요. 추위를 잘 견디는 동물이라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역시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야생의 매는 워낙 성격이 드세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피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체육장 천장이 처참하게 무너졌는데요. 눈이 아무래도 20cm 이상 쌓여버려서 망이 무게를 못 버틴 것 같아요. 비행이 가능한 개체들이 없어서 상부로 올라갈 일은 없긴 한데, 일단 하루아침에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합니다. 다행히 독수리들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체 겨울 철새라 이런 날씨에는 잘 버티기도 하고요. 작년 이맘때 새로 들어온 독수리들도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아직 천장에 눈이 많아서 조금 신경 쓰이네요. 이 독수리들은 전북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지내다 이곳에 왔는데요. 두 마리 다 연구적인 부상을 입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해 넓고 지속적인 보호시설이 필요해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 독수리는 구조된 당시 밀렵을 당했던 흔적이 있었는데요. 날개 한쪽을 윗부분까지 절단 수술을 한 상태라 한번 넘어지면 균형을 잡고 일어나기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친구도 제가 촬영하고 있는 게 부담스러웠는지 먹을 걸 토해내고 있는데요. 빨리 비켜줘야겠어요. 기존 독수리랑 다르게 이두 마리는 사람에게 적응이 덜 돼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피해 다니곤 합니다. 일단 시설 파손은 보험이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피해 상황 점검 후에 수리까지는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일단 내려앉은 시설물은 저희 쪽에서 직접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걸 결국 손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제 몫이 될것 같아요. 아, 전또 당분간 태블릿 대신 공부를 들어야 듯합니다.